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고추 장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된장을 넣어도 장떡, 고추장을 넣어도 장떡, 간장을 넣어도 장떡입니다. 오늘은 고추장을 넣은 장떡 해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반죽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종이컵 2컵의 밀가루거든요. 간을 먼저 해볼게요. 종이컵 2컵이면 물도 종이컵 2컵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혹시 집에 육수 같은 거 쓰시고 좀 남는 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없으면 맹물 쓰겠습니다. 저는 멸치 육수 한 컵이랑 물 한 컵이랑 두 개를 넣어줄게요. 섞어줍니다. 계란은 취향입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걸 조금 쫀득한 느낌으로 드시려면 계란 안 넣고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드시려면 계란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오늘 간은 고추장입니다. 저는 두 스푼 넣어줄게요. 간을 딱 맞게 하시려면 소금을 더 넣으시고요. 아니면 간장 찍어 드시면 돼요. 저는 소금을 약간 더 넣어서요. 턱이 싱거워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반죽이 준비됐으면요. 고추 장떡에는 그래도 여름에 뭐니 뭐니 해도 또 깻잎이 또 싸잖아요. 저는 깻잎 순이었고요. 깻잎 반으로 하시면은 한 마트에서 파는 그 묶음 있죠. 한 두 개, 세 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를 좀 넣어줄게요. 가지는 이 끝부분이 가시가 좀 있어서 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장떡에는 이제 깻잎은 조금 부드러운 게 아니고 약간 조금 질긴 감, 좀 딱딱한 감 있잖아요. 가지를 넣으면 두 개가 잘 어울려요. 가지를 넣으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붉게 채썰어도 괜찮습니다. 가지가 좀 여름 끝에 질겨질 때는 이렇게 전을 부쳐 드시면 좋거든요. 가지는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조금 굵직하게 채썰어 줄게요. 부추는 꼭 들어가진 않아도 되는데요. 있으면 넣으시면 좋아요. 부추 있으시면 한 줌만 넣어 줄게요. 저는 쓰고 이만큼 남은 게 냉장고에 있어서 넣었고요. 이 밖에도 뭐 다른 거 뭐 조금씩 이렇게 많이 섞지는 마시고 조금씩 섞는 건 괜찮습니다. 호박도 괜찮고 그렇지만 깻잎과 가지와 이 고추가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고추는 저는 한 줌 준비했고요. 고추 작은 거 지금 한 12개 정도 이거를 조금 잘게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할게요. 반죽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참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식용유를 둘러주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굽는 편인데요. 두세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프라이팬은 지금 그렇게 큰 거 아니고요. 전 한 22cm 정도를 가장 즐겨 쓰거든요. 이렇게 반죽 한 거를 넣어주겠습니다. 프라이팬 조금 달궈진 다음에 넣으세요. 이제 역시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둘러서 자글자글하게 찢어야지 이게. 조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아래쪽이 완전히 노릇하고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우시면 오늘 제가 반죽한 거는 이렇게 한 22cm 정도 후라이팬에 4장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은 너무 약하게 하진 않았고요. 약간 중해서 약간 약으로 가는 정도 불이거든요. 너무 약하면 이게 힘이 없이 굽혀지거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한번 노릇하고 약간 바삭바삭하게 구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고추장 떡을 지금 다 구웠는데요. 요런 게 한 4장 정도 나옵니다. 그냥 바로 드실 때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가위로 큼직하게 잘라놓고 이제 젓가락으로 마저 뜯어 드시면 되거든요. 고추장 떡은 따뜻할 때 드셔도 맛있지만 또 식어서도 그냥 간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셔도 돼요. 고추장 떡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